안녕하세요. 별이다잉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 구자리에 위치한 얼큰이 손갈국수 집인데요. 여기에는 샤브를 우리가 먼저 먹고 나면 국수를 또 넣어서 국수를 삶아서 먹어요. 국수를 먹고 나면 또 볶음밥을 볶아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사람 8,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고기를 추가할 수도 있고, 국수를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만 먹으면 더 먹을 수 있는 배가 없답니다. 정말 맛있는 집. 그리고 로봇이 다니면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구경해 보실래요? 멋지답니다. 고기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보글보글, 정말 맛있겠죠.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정말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아, 보기만 해도 맛이 있죠. 국수도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모르고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국수도 한번 보셔요. 맛있겠죠?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한다고 하더니만 여기에 로봇이 다니네. 얘가 자동으로 혼자 다니면서 음식을 날라요. 신기하죠?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놔놨다. 와, 이거 정말 멋진. 장탁도 있어. 와, 멋지다. 장탁이 그냥 꽃게 하고 그냥 노래를 부르네. 인테리어가 어디 레스토랑에 왔는 것 같은 멋진 인테리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국수집에서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집을 처음 본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멋지게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 너무 정리정돈하면서 눈길 끌수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잘 장식을 해 놓았답니다. 너무 멋져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의 맛집, 구자리 손칼국수집 소개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